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 어떤 사람도 그걸 의심하지 않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친구 중에, 막 대화를 하거나 술 한잔 하면서 이 친구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내가 어디 뭘 갔다 왔는데,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고, 무조건 다 좋대.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아니지? 그렇죠. 실제로 듣고 가보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일상이 말하는 게 다 그래요. 완전히 안 좋으면, 야, 이거 완전 안 좋아. 가지 마. 라고 했는데, 실제 가보면 저는 괜찮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허언증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허언증은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허언증. 말하자면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니까 허언증. 자, 이 허언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우리 예전에 굉장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 학벌의 학벌 위주와 그리고 미술품에 관련된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 증세는 사실은 어찌 보면 안쓰러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그러하다는 일종의 자기체면입니다. 나는 부잣집 딸이고, 나는 아주 명문대를 나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그 틀은 평소에 내가 동경하는 거야. 처음에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저거 너무 부러워. 이 정도는 저도 느껴요. 네. 이 갈망이 도를 지나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장해야 돼. 얘네들은 그게 생존이야.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포장지를 만들어내죠. 머릿속에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각본을 짭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묘사가 디테일하고 리얼리티하기 때문에 그 말에 빨려 들어가. 그 어떤 사람도 그걸 의심하지 않죠. 이것이 1단계, 2단계 지나가면 자기 체면처럼 나는 진짜 내 기억의 왜곡.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자기 체면을 걸어서,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기 체면을 걸어서 기억의 왜곡, 왜곡된 기억이란 얘기야. 정말로 나는 그 유명한 하버드니 어디 갔다 온 거야. 다녔어. 그게 정말로 기억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 왜곡된 기억이 동영상처럼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됩니다. 해마에. 그러한 단계가 되면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자기 체면이 이미 걸렸기 때문에 나는 왜 아니야? 나 정말 삼성 그룹 딸이야. 나 정말 예일대 나왔고, 나 정말 하버드 갔다 왔다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까발려졌어. 예를 들어. 너 그거 아니잖아. 너는 그 대학교 안 나왔잖아. 너 그 집 딸내미 아니잖아. 그래도 끝까지 우깁니다.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내 머릿속에 왜곡된 기억이 저장됐기 때문에 자기는 늘 억울한 사람이고 그거 인정을 못해요. 이거는 극심한 예고. 상상으로 만들어진 기억이 상상이 주입이 되고 그렇죠. 체면이 돼서 나는 진짜 그게 실제로 겪었던 내 어릴 적 기억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잔한 거짓말. 네. 야단 맞는 게 싫어서 우리가 회피를 하잖아요.
엄마 거 몰래 훔쳐서 쓰고, 엄마는 아니야. 내가 안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은 허언증이죠. 하얀 거짓말처럼. 네. 그냥 그 순간에 필요한 거 갖고 싶은데 엄마는 허락을 안 해주고, 그렇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근데 거기에서 도덕성이 커가고, 정의로움이 올바른 윤리라는 것이 머릿속에 교육이 되면서 내가 그것이 나쁜 행동이고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잖아. 근데 이 허언증 환자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목적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갑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날 속담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애초에 내가 가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것들에는 과한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 욕심이 지나친데 나의 욕망은 갖고 싶잖아.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 나오면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좀 더 합법적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리얼리티하게 자꾸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서 없는 기억을 만들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런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게도 겹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얘를 속여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와야 되고 나는 얘가 싫으니까 너 어디로 나와 거짓말을 우리 밥 먹자 나와 그러고 죽이면 되니까 거짓말이지. 심리 상태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의 요인도 있고 올바른 가정 교육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손들을 키울 때 교육을 할 때 진솔함에 대한 진정성은 반드시 인지를 해 주십시오. 너무 혼내기만 하고 때리기만 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러면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해리 현상에서 그냥 너무 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윽박지르지 말라고 하듯이 때로는 눈도 감아주고 좋게 할 때도 필요해요. 근데 그걸 다 파헤쳐서 계속 끄집어낼 때 아이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더 사랑으로 키우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자기 최면의 왜곡된 기억.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가왔어요. 내 스스로 왜곡된 기억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이 허언증. 이거를 발견해내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이걸 판단하고 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요? 그것은 인정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성과 진실성을 가지면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오잖아. 네. 귀인이 나타나고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하듯이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면 돼요. 정상적인 범주와 도덕성과 윤리성을 벗어나면서까지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저 가질 수 없는 아니 내가 무슨 우리나라의 몇백억짜리 재산을 소유할 수 없잖아. 네. 모든 것을 인정하면 돼. 되게 간단하지만 때로는 그 인정하는 과정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허언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 단계까지만 노력하고 연습하시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선생님과 소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진실한 모습과 진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